국회의원이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회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동업자 의식은 역시 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열리는데요. 역대 가장 빨리 끝났습니다. 1억 9천여만 원의 예금과 오피스텔 등 5억가량의 재산이 세뱃돈 등으로 모은 거라고 했던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뒤늦게 증인서를 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딸의 억대 재산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동승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용돈과 알바라는 내용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고. 설날이나 명절 되면 한 2, 300만 원씩 월급, 아니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억대 재산이 세뱃돈과 용돈이라는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혼밥을 먹어가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볼 때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한 30년 모은 용돈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뒤늦게 증여세 1,4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저한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이렇게 쪽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 8시간 만에 초스피드로 끝났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30분 만에 곧바로 채택되면서 현역 의원 불패 기록도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